kiss for you. Yeah, 질문 8번. 질문자 팽우1입니다. 질문 내용. 국가 기여도 20만 점 정도 있으면 봉갑이 이득인가요? 봉황에 가보시죠. 그 다음에 봉인된 힘의 파편이 이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봉갑이랑 봉인된 힘의 파편 한번 볼까요? 무투장 넘어가서. 아, 밥 먹으면서 그럽시다. 일단 국가 기여도라는 거는 S를 누르시고요. S 누른 상태에서 이거 손모양 악수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국가 기여도. 이게 그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품 구매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봉황가복 계정기속이라고 되어있죠. 가격 3천만 전, 3천만 전은 필요해. 그 다음에 국가 기여도 점수가 5만 점 써있죠. 그리고 본캐릭 국적이 일본입니다. 본 캐릭터 국적이 일본인 상태에서 국가 기여도가 5만 점이 있고 지금 인벤창에 3천만 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봉황갑옷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벤창에 이렇게 저기 클릭하면 인벤창으로 들여오면 사지는 거죠. 아무튼 국가 기여도 5만 점이고요. 그다음에 봉인된 힘의 파편. 요거는 어느 국적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조선, 중국, 일본, 대만, 뭐 저기 인도까지 아무렇게나 막 바꿀 수 있고요. 국가 기여도 750점에 가격 이제 10만 전 인벤창에 들고 있으면 봉인된 힘의 파편을 하나 주겠다 라는 건데, 봉파편이 주작 서버에 지금 대략 한 60만 내지 70만 사이 하고, 봉갑은 잘 모르겠다. 봉갑 요즘에 얼마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주작 서버에. 이거 두 개 중에 뭘 바꾸는 게, 이거 두 개로 바꾸는 게 국가 기여도 이제 전환하실 때 그 승전국 기념주화 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승전 기념주화. 보통 이제 대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 본 캐릭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면은 얻을 수가 있고, 한 5만 점당 승전국 기념주화가 450개 내지 한 480개 가량 들어갑니다. 일사천리 먹은 상태에서 5만 점 모으려면 맞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봉파편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본캐 온라인을 하고 싶어. 근데 뇌검 살 돈이 없어. 근데 승전국 기념주화 보니까 한 500개 있네. 야, 그래도 5만 점이면 뭐 봉파편 한 80개 뭐 그 정도 나오니까 이거 팔면 그래도 몇 천만 내지 뭐 1억 좀 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거를 판다든가. 1억 안 넘겠네. 한 5천만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뭐 큰 도움 되죠. 저도 예전에 저 봉파편 팔아가지고 그 저기 뭐 캐릭터 장비 사고 뭐 이런데 쏠쏠하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봉파편으로 바꾸는 거고. 근데 봉인데 저기 봉황에 가 뭐 거래불과 계정기속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많이 갈립니다. 유저들 사이에서. 솔직히 저 정도까지 제 캐릭 정도까지 성장을 한 캐릭이면 봉인된 봉황갑옷이 필요가 없어져요. 더더군다나 저거는 거래 불가잖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거 처분도 안 되고 좀 난감해. 그나마 저는 장수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껴놓는 용도로 뭐 쪼레배들 좀 끼고 있어라. 그렇게 껴놓으면 되는데, 저도 보면 애들이 대체적으로 다 고태갑투 아니면 태갑투를 입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유일하게 염력사가 지금 공가죽 투고 멋있죠. 끼고 있는데, 저 정도까지만 성장을 하시더라도 더 이상 봉황갑옷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진 타이밍이 옵니다. 이런 시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일부 유저분들은 그래, 봉황갑옷은 솔직히 필요 없다, 전혀 바꿀 필요 없다, 돈 낭비다, 국가 기여도 아깝다 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야, 니네 그때까지 봉황갑옷, 저도 그렇고 너 잘 써놓고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니네가 그만큼 뭐 전투력 4,500만 찍고 그 정도까지 성장하게 된 그 발판을 만들어준 아이템이 봉황갑옷이다. 그게 없었으면 니네가 그렇게 뭐 풀테스 쫙 맞춰놓고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측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정답은 없어요.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봉황갑옷을 맞춰놓으면 초반 성장은 빠르지. 봉황갑옷 능력치가 타격장 50에 마법장이 30이잖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야.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초보 사냥터들은 일반적으로 다 타저 쪽에 몰려있단 말이야. 아,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지금 사냥터가, 초보 사냥터가 검은 상단 주둔지, 즉 산문. 아예 마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산문만 갈 거야. 봉황갑옷을 꼈어. 그러면 태갑이랑 똑같은 거잖아. 마저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태갑하고 봉황갑옷의 차이는 마저 20%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봉황갑옷이 만약에 국가기여도의 질문자분이 국가기여도가 현재 20만 있다 그러니까 봉황갑옷이 4벌 아닙니까? 4벌. 그럼 태갑 4벌이랑 똑같은 거라고. 산문이라는 사냥터의 한정에서는 얼마나 이게 그 큰 도움이 되겠냐고. 처음에 성장할 때 그렇게 이제 초반 성장에 좀 도움을 받는 대신 나중에 한 전투력 한 500만쯤 찍으면 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좀 뭐랄까요, 반대급부가 존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봉황갑옷 처음에 안 샀어. 초반 성장은 좀 빡세. 막 뭐 그냥 태갑 같은 것도 그냥 생으로 사야 되고, 뭐 예를 들 뭐 아니면은 초반에 산문 입문했는데 봉황갑옷 있으면 안 죽을 애들이 막 죽어나가. 막 사냥할 때 스트레스 받아. 초반엔 좀 빡세. 대신 나중에 그 돈을 전부 다 봉황갑옷, 그 국가기여도 봉황갑옷 바꿀 그 기여도를 다 봉파편으로 바꿔가지고 뭐 기린 사는데 보탰다. 뭐 요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러면 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함정이, 저 봉황갑옷을 바꾸려면 국적이 일본이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일반 거상 유저가 봉황갑옷 바꿀 때 한 20만 점 내지 25만 점을 모으고 한 번에 넘어가요, 일본으로. 그 전까지 일본 국적 안 가고 있다가. 근데 만약에 점수가 국가기여도가 한 5만 점 내지 10만 점이면 귀서가 좀 아까워지겠죠. 달러 뭐 한두 개 바꾸러 넘어갈 거면. 어차피 가야 되는 국적이면 상관없지만 봉황갑옷 한두 개 바꾸러 그것 때문에 일본 넘어가긴 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봉갑 바꾸신 분들은 주로 국가기여도 보통은 20만 점 이상 모으고 넘어간다. 그게 함정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문 이제 8번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질문 선정하겠습니다.